저희 집 냉장고에 상시 쟁여 있는 쿠팡 로켓프레시 먹거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대패 삼겹살은 급하게 요리할 때 정말 유용한 요리 재료예요. 얇아서 잘 익혀지거든요. 특히나 고기 없이 살수 없는 저희 남편을 위해 항상 냉장고에 쟁여두어요. 다양하게 요리해 먹지만 저희 집은 주로 콩나물, 대패, 삼겹살, 불고기를 주로 해 먹어요. 콩나물과 양파, 파를 듬뿍 넣어서 아삭아삭 야채와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설탕 솔솔 뿌린 묵은 김치랑 같이 볶아 먹으면 양념 추가 안 해도 정말 맛있고요. 1kg 대용량이라서 4개 봉지 정도로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서 사용한답니다. 참치 기름까지 넣으면 맛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간장 양념 넣고 그냥 불고기 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이건 캠핑족에게도 유명하더라고요. 개당 180g이라서 한끼 먹기 딱 좋고요. 삼겹살이 잘려져 있어서 그냥 굽기만 하면 돼서 엄청 간편해요. 삼겹살 잘못 사면 가끔 잡내도 나고 남은 건 냉동 보관하기 애매한데요. 이렇게 소분되어 냉동되어 파니까 주부로서 정말 편합니다. 주부인 저도 편하지만 1인 가족은 정말 유용하실 것 같아요. 잡내도 없어서 재구매만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냥 구워 먹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김치 넣고 두루치기 해서도 먹어요. 볶음밥용으로 채소를 다 잘게 깍둑 썰어서 판매해요. 아이들 먹기에도 딱 좋은 사이즈로 잘려 있어요. 중국산 아니고요. 모두 국내산 채소로 양파, 애호박, 감자, 당근, 홍 파프리카, 청 파프리카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걸로 볶음밥도 자주 해주지만 카레나 짜장도 해먹이기도 해요. 카레나 짜장은 사실 야채가 큼지막해야 맛있긴 한데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채소를 이렇게 썰어주면 더잘 먹더라고요. 역시나 급할 때는 정말 쿠팡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같은 브랜드인 곰곰에서 나온 볶음용 채소예요. 이것도 국내산 채소만 들어있어요. 양파, 양배추, 느타리버섯 등 7종의 채소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다양한 볶음 요리할 때 그냥 부어서 넣어줍니다. 고기 볶을 때도 넣고 떡볶이에도 넣어요. 제가 워낙 백설기를 좋아해서 냉동실에 항상 그득그득 채워놓고 있어요. 리뷰를 보면 맛없다는 리뷰도 종종 있는데요. 제가 볼때 그분들은 전자레인지에 돌리신 것 같아요. 번거로워도 무조건 찜기에 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포슬포슬 말랑말랑한 갓찐 백설기가 되어요. 엄청 달지가 않아서 저는 더 좋아한답니다. 이건 정말 100번째 재구매일지도 몰라요. 우동면과 쯔유와 우동 튀김만 있으면 우리 집이 곧 휴게소가 됩니다. 쯔유는 미측한 농축 쯔유를 사용하고요. 우동 튀김은 오뚜기 제품 추천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우동을 너무 좋아해서 냉장고에 항상 우동면이 있어야 하는데요. 다양한 브랜드 우동면을 먹어보았지만 이렇게 쫄깃하고 맛있고 금방 요리되는 건 이것뿐인 것 같아요.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삶아도 통통하고 쫄깃한 식감의 우동이 완성됩니다. 국물 우동 말고 볶음 우동으로 사용할 때도 좋습니다.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배추 겉절이용이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부추랑 아삭한 파프리카를 썰어서 겉절이 양념으로 무쳐줘요. 역시나 장점은 양념 양을 제가 조절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요 부추 겉절이를 오리고기에 곁들이면 정말 맛있어요. 깍두기 재료도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죠? 무랑 고춧가루만 있으면 돼요. 물을 썰어서 1시간 정도 깍두기 양념에 재운 다음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물에 그대로 고춧가루를 넣어서 비벼주면 끝이에요. 깍두기가 먹고 싶을 때 그때그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고춧가루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아이들용으로는 싱겁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합니다. 오이소박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종류예요. 세민을 알기 전에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곤 했는데요.
요즘은 세미네로 만든 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오이랑 고춧가루만 있으면 돼요. 부추가 있으면 더 좋고요. 깍두기랑 다르게 기다릴 필요도 없어서 바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답니다. 아이들 볶음밥용으로 굴소스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병에 들어있는 데다 병 입구 구멍도 작아서 끝까지 사용할 때 애를 먹곤 했어요. 병 엉덩이를 열심히 쳐댔는데 이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짠에는 튜브형이요. 여러분 이제 굴소스 이굴소스로 사세요. 너무 편합니다. 이건 쿠팡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 영상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요즘 저희 집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식재료라서 마지막에 추가했어요. 육수 내기 너무 오래 걸려서 육수 다시팩을 사기도 하고 육수를 잔뜩 만들어서 소분해서 얼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만능 육수가 나온 이후로 이제 육수 만들면서 육수 뽑을 일이 없게 됐어요. 제가 이 만능 육수를 강추하는 이유는요, 재료 때문이에요. 화학 성분 전혀 없고요. 주 성분이 새우 분말, 멸치 분말, 굴 농축액, 마늘 농축액, 대파 농축액 등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주로 육수를 먹기 때문에 재료를 꼼꼼히 봤는데요. 이만큼 정직하고 안전하고 손쉬운 육수가 없더라고요. 냉동 보관식품인데요. 엄청 바스락 얼음이 잘 쪼개져서 500ml 물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요리가 끝나요. 여기에 다양한 메인 재료를 넣어서 국물을 끓이는데요. 오늘은 계란 만둣국을 만들기로 했어요. 간도 삼삼해서 아이들 먹이기 딱 좋아요. 오이마켓 음식들이 믿음직스러워서 아이들 반찬은 이것저것 많이 주문해서 먹는데요. 이 만능 육수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